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날 기념식에 맞춰서 이제 개최하는 건설 정책 토론인데, 이거 우리 학교 굉장히 중요한 토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해주신 우리 원로회님도 아니고, 선배, 후배, 그 회원님들 모시고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2015년서부터 시작을 해왔다는 게 벌써 이제 33번째를 맞이하는 건설 정책 토론이고요. 올해는 이제 이 한국 건설의 신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안이라는 게 저희 전체 대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건설 기술이 신생태계 구축을 위한 담대한 제안이라는 주제로 오늘 준비를 했고요. 저는 이제 어저께가 그 대통령께서도 이제 처음으로 이 회의에 참석했다도 우리가 지금 출산율이 상당히 큰 국가적인 문제인데, 그래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인구 생태계가 이러한 변화가 결국은 우리 건설 기술 유저 수급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저희가 엔지니어나 그다음에 중소건설 기업의 젊은 인력 수급이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고, 결국에는 저희 건설 산업 발전에도 크다는 장애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반산 학연 주최들의 애호사항과 역할을 논의하고자 오늘 전문가분이 모시고 또한 대한통합학회 소속의 회원님들을 모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론회에서 저희가 이 앞으로 건설산업하고 이렇게 발전에 초석에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저희가 간절히 바라고요. 근데 이 건설정책 토론위원회가 이제 그동안 수고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오늘 이제 좌장도 맡아주시고, 오늘 토론을 준비하신 우리 최동호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주제 발표를 해주실 이제 이봉남 우리 서울대학교 산업협력 중심 교수님과 안승준 홍익대 교수님, 그리고 이제 패널로 이제 참석을 하시는데, 김문경 한국건설정책인 연구원장님, 김상문 건설정책국장님, 김경훈 회장님, 임낙호 성우님, 최석인 공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건설정책 포럼을 열어서 저희 앞으로 건설산업의 미래가 지속가나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축소기 되기 바라면서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 선후배 회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동호 건설정책포럼 위원장님께서 이번 포럼의 기획 의도와 취지를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정책 포럼 위원장을 맡게 된 최동호 교수입니다. 본 포럼 일정에 맞추어서 오늘 주제와 같은 내용으로 대한통합회 KSC 오피니언 위원회에서 이슈 페이퍼를 발간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에서 건설환경종합연구소 보이스라는 잡지도 발간하였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읽으시면 오늘 주제와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해가 충분히 되실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2023년 대한통합회 건설정책포럼은 국내외적으로 위기에 처한 한국 건설을 진단하고 혁신하여 미래 세대에 도전하고 싶은 직업, 국민 삶의 질 향상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책자에 나온 바와 같이 세 가지 주제를 선정하고 세 차례 공개 포럼을 통하여 한국 건설의 미래 생태계 방향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2023년 그 첫 번째 포럼의 주제는 건설 기술자 신생태계 구축을 위한 담대한 제안으로 정하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대한민국의 총 인구는 2020년을 정점으로 급속하게 줄어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국내
인력 생태계는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최근 20년 동안 20대와 30대가 15% 감소한 반면 50대, 60대가 2배로 증가했고 건설 기술인 생태계는 총인구 생태계 변화보다 더 심각하여 지난 20년 동안 20대는 75%, 30대는 21% 감소하고 50대 이상은 11배가 증가한 상황입니다. 국내 건설 기술자 생태계는 양적, 질적 양면에서 건설 산업을 붕괴시킬 만큼 심각한 신규 진입 급감, 고령 기술자 급증 사태가 진행 중에 있어서 당장 핵심적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건설 기술인 생태계 붕괴는 국토 인프라의 부실화를 초래할 것이고 국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는 양적인 측면의 분석이고 유입되는 신진 건설 기술인의 질적인 측면 또한 매우 고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발제자와의 발표와 토론회에서 구체적으로 토의될 것입니다. 본 포럼에서는 건설기술자 생태계 붕괴 위기에 몰려있는 해난과 대책을 모색하고자 관, 산, 학, 연 관점에서 토론하고자 합니다. 본 포럼에 발제자분과 토론자로 참석해 주신 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토론의 논의가 건설기술인의 양과 질의 향상에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의 주제는 건설 기술인 신생태계 구축을 위한 강대한 제안입니다. 오늘 포럼은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1부에서는 이봉남 서울대학교 교수님과 안승준 홍익대학교 교수님의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2부에서는 최동호 건설정책포럼 위원장님이 좌장으로 진행하는 전문가 토론의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현장에 참석해주신 회원 여러분께서는 끝까지 성원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입니다. 이봉남 교수님께서 건설기술자 신생태계 구축을 위한 담대한 제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시장에서는 만점자가 4명 중에 1명입니다.
과연 글로벌 시장에서 이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냐는 아니더라고요. 뭐 지금까지 기술자의 영향을 한 번도 진단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산업체 전반적으로 뭐 선진국 대비 아니면 중국 대비, 인도 대비 이런 식으로 평가를 했지 기술자의 영향이 과연 어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요 그림은 이제 그러면 진구 영향이 그 수준이면 사회적으로 어떤 대접을 받을까? 요 좌측 부분은 뭐냐면 제가 관리하고 있는 국제 35개국 이 참가하는 30조대 그 프로젝트가 국제 공동사 문화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15개국, 그러니까 33개국 인디어 과학자들이 참여하는데 국내 기술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본부장을 뽑는데 이력서가 참여적은 700통인데 그걸 스크린해갖고 110개가 돌아왔었거든요. 그걸 다시 스크린해갖고 77개로 줄였는데 평균 임금을 그 최고 기술자 수준입니다. 본부장이 그 우리나라가 보니까 평균에 미달합니다. 그 다음 요 우측 거는 컴파스 인터내셔널이라는 게 매년 한 번씩 발간을 안 됐어. 전 세계 그 주요국에 144개국에 건설기술의 평균 임금을 조사합니다. 근데 그걸 갖고 한번 그냥 단순히 소득만 비교하는 게 아니라 국민, 현황국가의 국민 소득을 한 나눠봤어. 그러면 이게 건설기술자의 위상이 어느 정도 될까? 우리나라는 5.3일 됩니다. 평균이 여는 6.6대인데 여기도 미달합니다. 그러니까 건설기술자의 해당국가에서 제대로 대접을 못 받고 있다. 원인이 뭘까요? 우선은 수요 공급이 안 맞습니다. 소비자를 계속 대기업 수도권에만 몰리려고 옛날에 그 사람을 못 구해서 난리입니다. 국내 맞은다는 맞으면 글로벌 시장 입자를 못합니다. 리소스는 많으나 인재가 부족하다. 그런 말로 역량을 가진 사람이 부족하다. 원인 진단을 보니까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수요하고 공급이 안 맞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글로벌 시장과 동떨어진 한국 건설관을 비교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로 비교를 합니다. 6인대 배구하고 9인대 배구. 9인대 배구는 아시죠? 이게 붙박이입니다. 자기 이름이 불가능하고 고단에서 자기 역할만 딱 주는 거예요. 세계 시장은 올라오는 플레이어 6인대로 다 바뀌었죠. 지금 더 이상 배구에서 9인대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학교 교육이 여전히 9인대, 제도도 9인대에 맞춰져 있고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직된 지급과 직무체계라는 거예요. 회사는 피라미드 조직인데 사업은 수평 조직입니다. 프로젝트 중심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매력이, 건설기술에서 매력이 없습니다. 그만큼 사회가 대접을 못 받고 있다. 근데 이게 뭐 주로 상부를 이기죠. 국내 18개 주요 사업이 평균 임금만으로도 미달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건설기술에 제대로 대접을 못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기본 원칙인 건 뭐냐. 기술자가 내가 특급이다, 기술자다, 내가 그러니까 만진다, 이런 공급자 중심에서 사용자 판단을 맡기라. 그 사람은. 그러니까 수요자 중심으로 돌리자. 그 다음에 기술자 수급관리 과제점을 만들어야 되겠다. 국정 목표에 보면 윤석열 정부에서 자율과 창조만은 담대한 미래라는 거죠. 글로벌 중추국가. 양중 측면에서 디지털 기반의 양가치를 동시에 고려하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건설기술자 수급관리 전문가 현안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게 관제탑이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그 다음에 이 부분도 보면, 언제부터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토목에 부족인구가 따로 있고, 건축에 따로 있고, 플랜트에 따로 있다. 1인 1역이. 근데 왜 부족기술자라는 거 한 예를 들어서, 부족기술자를 놓고 이 사람이 변환되었다가, 빌딩되었다가, 화려하게 했다가,
예를 들어서 1인 4역을 거치라. 여기는 3명이 필요한데 여기 한 명이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구조를 좀 바꾸자. 사람 중심으로 올리자. 그 다음에 이 직업을 이탈하고 청년들이 안 들어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과로인데 임금은 적다는 거예요. 근데 과로에서 끝나고 이 잔부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잔부를 빼자. 행정업무를 빼갖고 별도의 임을 투입하라. 저 원대륙주 일할 때 보면 베테르 프랑스 당시에서 일하는 부분 인력의 30%에서 40%가 행정이에요. 그러니까 기술자는 기술자 고용을 하도록 행정 쪽에서 지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자 수준도 그만큼 고 양을 줄수 고고가 시키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좀 하자. 행정 업무를 투입을 하자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그 연봉서열로 이렇게 되는 게 지금 우리나라는 등급을 하는데 경력, 학력, 자격증 이게 끝입니다. 그런데 이 2차원에 비해서 글로벌 플레이어들이 하는 게 보면 최근에는 이런 것까지 들어갑니다. 글로벌 컬처, 글로벌 언어, 글로벌 소프트웨어 이 능력까지 요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시설에서 어떤 포지션에 일을 했냐. 그러니까 어떤 직무를 했냐. 이걸 꼭 따지거든. 그 다음에 이제 직무에 대한 고도라니까 회사 조직하고 사업 조직을 분리를 시키라. 사업에서는 필요할 때만 사람을 여기서 공급받아서 일을 하고 나중에 그 프로젝트 끝나면 아니면 중간에 그 직무가 끝나면 기술 공부로 다시 필요를 돌려보내요. 그러니까 기술에 대한 인력이 유연성을 좀 가지죠. 이게 일종의 매트릭스인데 일이 많을 때는 이거 맞습니다. 폭션을 조절을 가르치는 맞습니다. 그때 기술의 표준화나 시장을 넓히려고 하면 매트릭스로 가는 게 저는 답이지 않나. 글로벌 플레이어들이 커진 100% 매트릭스 조직으로 그래서 프로젝트 이게 아무리 중요한 직무라도 예를 들어 제가 직무 그러니까 내진에 대한 해석 교육을 1년 반을 받아갖고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실제로 그 100일에 일을 한다 그러면 제 직무가 필요했던 게 3~4일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사업 조직하면 그 사업 기간도 100일 동안 내내 붙어 있어요. 그건 아니지 않냐. 그래서 연습을 좀 다시 필요해요. 그 다음에 건설 기술자의 수를 좀 확대를 하자. 50대 이상이 급속히 늘어나는 60대, 70대. 지금까지 회사 과장, 차장, 부장, 이사, 뭐 부사장 이런 이게 수직 이동이 안 되거든요. 프로젝트는 수직 이동이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사업 중심 조직으로 바꾸면 사업별로 달라집니다. 그래서 연봉 서열이 아니라 직무 보상 체계로 바꾸자는 거예요. 그 물론 이제 직급 직위 보직 정의를 폐지를 해라. 리소스를 이렇게 좀 활용의 빈도가 높아서 어떤 여성 기술인 할때 엔지니어링 같은 거는 저는 잘만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데 10에서도 충분히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풋 아웃풋이 있는데 그 중간에 생산하는 거는 아웃소싱을 해도 됩니다. 그 요 부분을 이제 아웃소싱을 10에서 재택 근무를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외부 인도학생 모르겠습니다. 이게 통합회사 조사 들어간 거라는데 전국 대학에 외국계 인도학생이 얼마만큼 있는지 모르겠는데 교육부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전체 대학 인력 전원의 4%가 외국계 인도학생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졸업후에 돌려보내지 말고 회사에서 활용을 하도록 하자. 그리고 독자도 일을 할 수 있을 때 본국에 돌려보내더라도 그 사람이 바로 인적 자원이 되거든요. 제 3국에 투입할 때 그 사람이 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어떻게 되냐. 그래서 글로벌 인큐베이터라고 휴먼 인큐베이터가 활용을 하잖아요. 왜 기술자 스킬이 중요하냐면 이게 한
보십시오. 이게 시간은 인류가 존재하는 날 계속 됩니다. 우리 그 국가의 3대 요소가 영토, 국민, 주권입니다. 여기서 보면 영토는 아니게 보고 국토 인프라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인프라입니다. 그 다음에 정책과 제도가 이제 이걸 어떻게 구축할 거냐는 게 사학과 기술이 여기 이제 기술자 선택해야 돼요. 만약에 이게 무너진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건설 선택 자체가 파괴가 됩니다. 우리가 바라는 건 이런 세상이 아니지 않겠나. 기술자 특별점의 위험을 보면 2030년 낙관적으로 봐도 53세 가장 낙관적으로 비관적으로 보면요 55세에서 58세가 됩니다. 지금 회사조직으로 보면 이 사람은 계속 이문급이에요. 이문급이 일을 하느냐. 그러니까 이걸 직업으로 하는 말을 수어적으로 바꾸면 이게 충분히 유연하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연공처리하고 도제방식의 기술처리 시스템을 마감을 하자. 지식의 다양화가 불가피하고. 마지막으로 과거를 답속하고 미래를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바꿔야 돼요. 왜 용감하냐는 장대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길이라고 여러분 하루라도 빨리 가야 돼요. 평생 직전보다 평생 직업을 인식을 가지도록 유도를 해주자. 저는 개인적으로 건설시장만큼 안정된 직업이 없습니다. 인류가 존재하는 국가 존재는 계속 연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술자들이 여기 매력을 내서 만들어주는 게 여기 계신 분은 우리들의 책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교수 좋은 사회가 발표 감사합니다. 다음 두 번째 제자 발표입니다. 안승준 통일대학 교수님께서 건설 기술인 인적 자원 현안 및 대책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통일대학교 건설환경과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안승준이라고 합니다. 이봉남 교수님 께서 해주신 그 좋은 세미나 그 주제와 계속 이어지는 내용으로 건설 기술이 인적 자원 현안 및 대책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두 파트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과연 건설 기술인 문제가 어떤 방식으로 심각하고 또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우리가 좀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를 위해서 제가 이제 인구학을 공부하시는 분들 자료들을 찾아봤고 최근 한 3년간 건설 관련된 각종 이제 신문 및 뉴스 매체를 통해서 우리 인적 자원에 대한 문제가 얼마나 자주 다뤄졌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좀 해본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고 제 나름대로 그 문제의 본질이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트는 건설 기술인 수급 및 양성. 그래서 수급 및 양성이라고 이제 할 때는 우리가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으로 나눠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한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 관산화 우리 모든 그 건설 산업의 참여 주체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통된 시각을 가질 때만 결국에 우리가 이 문제 해결에 한 발 다가설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먼저 첫 번째 부분은 건설 기술이 인적 자원 환원에 대해서 제가 나름 조사한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역사적 저출생 고령화 문제를 얘기하지 않고 이 주제를 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2022년 최근 발표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합계 출산율은 0.78로 이제 발표되었습니다. 이것은 세계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
인구학자들조차 이런 적은 한국에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없고 지금 전 세계가 도대체 이런 현상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느냐 궁금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관련된 문헌과 이제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또 약간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측면들이 있었던 걸 제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구 문제를 심각하게 논의한지 한 그런 여러 가지 자료 수준을 봤을 때 한 3년에서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이제 지상에서 신문지상이나 뉴스에서 많이 다뤄지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지금 당장 우리 사회가 생산 가능 인구가 많이 부족한 사회가 아닌가라고 인식할 수도 있는데 그런 인구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노인 직전 인구가 꽉 차 있는 구조다라는 표현을 쓰는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현재까지 OECD 자료에 따르면 39개국 리스팅된 국가들 중에 우리나라의 고령화 지수는 26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만 보면, 그러니까 그 자료의 지표는 이제 총 인구 중에 65세 이상의 인구의 비율로 이렇게 정의된 부분입니다. 그거는 39개국 중에 26개국이니까 우리가 생각하던 것보다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게 아닌가. 근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거는 우리 인구의 그냥 그런 고령화 지수 자체가 아니라 인구의 구조 측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 나와 있는 게 OECD에서 이제 분석한 2017년 대비 2047년에 생산 가능 인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간단히 결론을 말씀드리면 경기와 제주 지역 그리고 세종 지역을 제외하고는 심각한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 특히 경북, 대구, 울산, 부산, 전북 지역은 40% 이하로 줄어든다. 즉 거의 반토막이 난다. 생산 가능 인구가 그런 지금 예측을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건설 기술인의 고령화 그리고 건설 기술인의 수급 문제는 그것보다도 더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여기서 봐야 될 부분들은 지금 당장 일할 사람이 없다. 그것도 지금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현재 건설 기술인의 인구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 부분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이봉남 교수님 발표에서도 비슷한 부분 언급해 주셨고 최동원 교수님께서 모두 발언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래프를 간단히 보시면 2000년대의 그 각 연령별 인구를 1로 본다면 과연 지금 각 연령별 지금 현재 2020년 당시 시점에 비율은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은 보시다시피 총 인구로 봤을 때는 60대 이상이 2000년 대비 두 배 정도 증가하였고 그 다음에 20대, 30대의 비율은 한 20% 정도 감소한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 건설 기술인의 인구 구조를 보면 2000년부터 2020년, 20년 동안 60대 이상의 건설 기술인의 인구는 12배가 증가하였고 그에 비해 20대, 30대, 특히 20대 건설 기술인의 인구 비중은 4분의 1 토막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그 문제의 시급함을 좀 느껴야만 하는 그런 시점이라고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래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영향이 발생하고 있는가 지금 이 순간 보면은 이제 지난 3년간 최근에 이제 발생된 여러 가지 논의들 그리고 이제 각종 업계들에서 문제점을 토로하신 부분들에 대한 기사를 찾아보면 모두 동일하게 엔지니어링 업계가 가장 이제 많은 목소리를 내고 계심을 알 수 있었고 그뿐만 아니라 건설사들도 특히 이제 지방 건설사들 중심으로 사람이 없다, 사람이 없어서 지금 일을 할 수가 없는 지경이다 이미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란 걸 우리가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문제의 핵심에 위치하고 있는 부분들이 결국 인력과 수요 인력 간의 역량의 불균형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급, 중급, 초급으로 이렇게 등급으로 나눠서 기술인을 봤을 때 지역별로 그리고 또 그 우리가 나눈 그 고급, 중급, 초급 그 등급별로 필요한 인원과 수요, 그러니까 필요한 인원과 공급되는 인원의 미스매치 그리고 수도권에서 필요로 하는 건설산업이 필요로 하는 인원과 수도권에 공급되는 그리고 지방에 필요한 인원과 지방에 공급되는 그런 인적 수요 공급에 심각한 미스매치가 있다 라는 걸 우리가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감히 이렇게 조사한 자료와 그간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공부한 자료들 바탕으로 과연 문제의 본질이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본 부분들을 공유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문제의 본질은 인적 자원의 희귀 자원화가 진행 중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자료 수집 과정에서 좀 놀라웠던 부분들은 이것이 건설 산업의 문제만도 아니고 한국의 문제만도 아니고 전 세계적이면서 전 산업적인 문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산업 그 키워드를 달리하면서 IT 산업, 로봇 산업, 조선업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의 그 주요 산업들의 키워드들을 키워드에 넣고 인력난 또는 인적 문제 이렇게 검색을 해보았더니 거의 예외 없이 모든 산업에서 인력난이다 어떻게 하면 지금 인력을 육성할지 고민이다 그런 산업들의 그 고민들을 하고 있음을 제가 어렵지 않게 파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본질 그럼 두 번째는 또 뭘까 생각을 해보니 문제의 본질 두 번째는 결국에 단순히 양쪽으로 우리나라의 건설 기술인이 줄어든다보다 더 심각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미스매치라는 겁니다. 지역적 미스매치 그리고 건설 기술인의 등급별 수요 공급에 대한 미스매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본질 세 번째 측면은 결국에 건설 기술인 부족은 예정된 미래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퀘스천 마크를 가질 부분이 아니고 지금 현재 건설 기술인의 인구 구조상 10년, 20년이 지났을 때 지금 현재 활발하게 건설 산업에서 생산 인구로서 참여하고 있는 50대, 60대가 은퇴할 시점이 다가왔을 때 극심하게 건설 기술인 문제가 다가올 수 있다. 오른쪽 그래프는 제가 이제 건설 기술인의 인구 구조를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런 데이터는 없었고 이것은 농가 인구의 피라미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공부하다 보니 어쩌면 우리가 지방 또는 특히 이제 농어촌 지역에서 지금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인구 문제와 어쩌면 건설 산업이 겪고 있는 인구 문제가 좀 닮아 있는 측면이 있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또한 이제 이런 인적 자원 부족의 문제가 직결되는 부분이 바로 우리 건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발표된 연도별 국가별 글로벌 경쟁력 순위를 보시면 보시다시피 2016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던 한국 건설 산업의 국가 경쟁력이 그 이후로 감소 추세로 돌아섰고 그와 관련된 이제 관련 기관에서 연구 기관들에서 발표한 그 이후 분석의 내용을 보니 결국에 우리가 가격 경쟁력을 중심으로 계속 2010년대 중반까지도 성장해 오다가 그 양적 성장해 오다가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 결국에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오히려 더 우위를 점하는 후발 주자들의 그런 나라들이 이제 가격 경쟁력을 한국이 가지고 있던 가격 경쟁력보다 더 우수한 가격 경쟁력을 내세우면서 한국이 가졌던 그런 시장 점유율이 낮아지고 있다 그런 부분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제가 공부하면서 정리한 부분 느낀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렸습니다. 건설 인적 자원 측면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곧 다가올 미래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제 이를 바탕으로 건설 기술인 수급 및 양성에 있어서 양적, 질적 측면으로 나눠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양적 측면으로는 양적 측면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제 숫자가 유입되어야 된다. 어떻게 젊은 건설 기술인이 유입될 것이냐. 유입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을 텐데 고등학교에서 건설 관련 학과를 진학하면서 그렇게 또 유입하는 그런 유입이 있을 것이고 또 이제 건설 학과를 진학한 이후에도 중간에 이탈하지 않고 계속 잘 교육을 받으면서 건설 산업으로까지 커리어를 이어나가는 또 그 유입이 있을 것이고 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또 해외 인재를 이렇게 더 많이 유입시키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살펴본 바에 따르면 건설업에 관련돼서 갖는 이미지, 특히 젊은 건설 기술인, 잠재적 건설 기술인이 갖는 이미지가 아직도 우리의 과거의 이미지에 너무 고착화되어 있다. 건설 금융, 재무, 건설 기획, 건설 마케팅, 건설 정보 처리 등 건설 산업은 충분히 다학제적 종합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지만 이런 측면에서 아직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앞서서 이봉강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업계 임금 처우 개선이 되지 않으면
과연 젊은 인재들이 이런 산업 간 경쟁이 심화되는 이 이러한 경쟁적 환경에서 과연 건설 산업을 선택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사나 전반적으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건설 기능인, 실제적으로 건설 기능인으로서 어떤 기능 인력으로서 건설 산업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교육을 통해서 건설 기술자로 성장하는 모델이 해외에는 매우 활발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러한 모델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음을 제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여성 기술자 증가를 위한 캠페인과 시스템적 지원,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지금 학계에서 논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화 기술들이 결국에는 재택근무 그리고 또 여성 기술인들이 이제 출산 같은 그런 시기를 거쳤다가도 다시 산업에 돌아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 환경적 조건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와 관련돼서 우리가 산업이 얼마나 고민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시스템적인 대책을 좀 마련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외 건설 기술자 유입에 관련된 고민입니다. 이제 앞서서 2022년에 건설산업연구원에서 연구하신 그 발표 내용에 따르면 결국에 대한민국 국적의 거절자를 중심으로 하는 건설 기술인 수급민 양성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육성형 이민 정책을 조속히 검토해야 된다. 그러면서 대만의 반도체 아카데미, 영국 교수인재 비자 도입, 그리고 캐나다 졸업 후 취업 비자 제도 운영 같은 것들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의 홍익대학교로 부임하기 전에 2021년에 부임했는데 그 전에 호주에 있는 남호주대학교라는 곳에서 5년 정도 근무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호주의 이민제도를 보면서 저도 그 당시 호주에 이제 실제 거주하고 또 근무하면서도 이민제도가 참 잘 돼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최근에 이제 Skilled Occupation List라고 호주에서 이 직업군의 인력 공급이 부족하니 이 사람들에 대해서 비자를 발급하겠다라는 내용을 호주 정부의 사이트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이 자료는 3년에서 5년 사이클을 가지면서 계속 업데이트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 Civil Engineers, Civil Engineering Draft Person, Civil Engineering Technician 이런 세 개의 토목 산업 관련 직군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고, 이게 674개 직업 리스팅에 포함된 이제 수요 인재 목록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주지할 부분은 호주의 이민 제도가 매우 정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여러 가지 채널을 가지고 여러 가지 비자 프로그램을 가지고 입국할 수 있는데 지역 산업으로 뽑는 그런 비자 프로그램이 따로 있고, 수도권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비자 프로그램이 따로 있고, 그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기술자의 등급별 또는 지역별 그런 어떤 차별적이고 지금 불균등하게 나타나고 있는 기술 인적 현안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이러한 모델들을 우리가 좀 이식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질적 측면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건설 기술 교육의 글로벌화는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만 하는 그런 목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건설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곳이 결국에 지금 세계 건설 시장은 계속 여전히 성장 중이고, 우리나라가 점점 더 선진국으로 도약하면서 우리나라에서의 토목 현장 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에 반해서 실제 동남아 그 여타 이제 개발 도상국들이 점점 현장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고, 우리나라 건설 산업이 지금 활발하게 진출해 있음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배출하는 건설 기능인들이, 건설 기술인들이 죄송합니다. 결국에 해외 현장으로 많이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우리가 교육하고 배출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그러면서 대학 교육을 필두로 한 이제 토목 관련 학계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들이 결국에 글로벌화를 더 가속시켜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학제와 수요 중심화, 이 부분도 저희가 집중해서 더 개선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비교적 최근까지 재직했던 남호주 대학교에 있던 그 빌딩 사이언스 그리고 이제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 프로그램의 한 과목입니다. SM 매니지먼트 앤 빌딩 패터더지. 이게 건물은 왜 병들고 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유지보수해야 되는지, 자산 측면에서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뭐 이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설계 시공뿐 아니라 자산관리, 건설 관련된 재무, 기획 이런 등등 관련 어떤 다학제적 종합산업으로서의 우리가 토목산업이 다시 아이덴티티를 재정립하면 이것과 관심 있는 인재들이 또 유입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매주 말입니다. 그래서 건설산업 인적자원의 양적, 질적 감소 문제는 즉시적이고 적극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제 관산학 차원에서 공감대 없이는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고 우리 건설 산업의 특성상 결국에는 발주의 주체가 되는 관 쪽 관에서 주도적으로 이런 것에 관련된 논의를 좀 해줘야 될 필요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이제 건설 산업 분야 이미지 개선, 근로 조건 및 처우 개선, 여성 기술자 유인 및 양성 등의 전략을 통해 관련 분야 진학 및 산업 진출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한 관련 법 개정 및 제도 마련이 시급하며 교육기관에서도 국제화 교육을 위한 준비를 해나가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슬라이드를 준비하면서 그렸던 이런 그림들이 많이 있음을 보셨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프를 제외한 이런 그림들은 제가 AI 툴을 이용해서 다 AI에게 예를 들면 어떤 한 젊은이를 서로 손을 뻗어서 데려가고 싶어하는 그림을 그려줘 라고 하는 이 그림을 그려준 겁니다. 과연 이런 AI가 과연 이런 어떤 재밌는 그림을 그려주고 또는 어떤 챗GPT처럼 내가 물어보는 것을 뭐 대답해주는 이런 용도로만 쓰일까? 과연 토목산업에서 우리가 어떤 건설 기술인에게 기대하는 어떤 그런 기술의 영역 중에 그렇게 좀 반복적인 작업들 그런 부분들은 좀 AI가 대체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결국에 제가 학계에 있다 보니까 교육적인 측면에서 양적인 부분도 고민해야 되고 질적인 부분에서도 결국에 세계 건설 시장에서 어떤 인재를 앞으로 필요로 할 것인가를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고민하고 그것에 맞는 토목 산업의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것에 좀 앞서 나간다면 그것이 또한 미래 인재들이 또 관심을 갖고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유입할 수 있는 모티베이션도 되면서 결국에 그렇게 배출된 인재들이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게 하는 그런 중요한 어떤 우리에게 앞으로 한 5년, 10년의 과제가 되지 않을까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